자, 4월 22일 LG부의 국내 선발전 3라운드입니다. 문민종 5단 대 김은지 2단, 김은지 2단 대 문민종 5단의 대결이 만들어졌습니다. 문민종 5단은 2003년생, 김은지 2단은 2007년생 두 선수의 첫 대결이고요. 자, 이제 앞으로 세 판을 이기게 되면 본선 24강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아, 바둑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바둑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의 바둑이 흘러갔는지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문민정 선수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고요. 자, 문민정 선수는 화점과 소목, 예, 즐겨두는 포석을 두었고, 김은지 선수는 역시 백으로 이제 양화점을 많이 두죠. 초반은 아주 무난합니다. 예, 걸쳐놓고 두 칸으로 벌려가고, 예, 문민정 선수가 3-3을 파고, 백이 바짝 다가오니까, 여기서가 이제 약간 고비였는데, 그러니까 선택이었는데, 문민정 선수가 여기서 이제 이런 데를 뛰어들었으면 좀 전투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이렇게 오고, 뭐 밀고 한칸 뛴다거나. 예, 처음부터 그냥 개싸움으로 가는 건데, 문민정 선수의 선택은 또 3-3입니다. 예, 굉장히 실리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길 둬서 또 파가지고 양쪽 형태가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로 걸쳐갔고요. 이 수로는 사실 여기를 두는 것도 있었어요. 예, 여기를 둬서 이걸 키워가는 것도 있었는데, 김은지 선수의 선택은 여기 걸쳐가는 거였고, 자, 그러니까 이제 협공을 합니다. 자, 백이 여기서 한 칸을 띄고, 같이 한 칸을 띄었죠? 뭐이 자리는 이제 당연히 여기 모자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띄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가 좀 의외였는데, 사실 여기서는 백이 이 자리를 두거나, 또는 여기를 둬서 이두 점을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을 씌웠어요. 예, 이쪽을 중앙을 씌워서, 중앙을 이렇게 틀어 막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뭐 부분적으로는 그래프상으로는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바둑두기가 좀 불편해졌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좀 편하다. 흙이 좀 편하다고 볼수 있죠. 실리 면에서 편하고 약간은 그래도 흙이 좀 기분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고 뒤집어 씌웠고요. 그리고 하나 입구자로 가니까 요 교환을 해 두고 예, 한 칸을 띄어서 예, 흙이 밀고 나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그냥 이런데 붙여서 2단을 젖히거나 또는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했으면 그냥, 예, 무난하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바로 젖히면서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바로 벌어지죠. 이게 이제 젖히면은 끊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고 이 젖혀둔 수가 악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쭉쭉 밀어버리면 백의 모양이 좋습니다. 흙도 그냥 끊는 게 좋은 수고요. 아, 여기서 또 단수 친 수가 엄청난 강수죠. 예, 축이 안 되니까 이렇게 두는 겁니다. 단수 쳐서 어차피 여기 쳐도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쪽 축으로 잡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민종도 바로 안 나가고 중앙을 지키고요. 하나 들여다보니까 한 칸을 뛰어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들여다본 수가 조금 예, 과수였죠, 과수. 예, 받아주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예, 지금 문민종의 반발이 좋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둬도 이렇게 받아서 별게 없고 그렇다고 여기를 두더면은 여기를 둬서 이걸 끊어 잡더라도 이렇게 다 활용을 당하게 되면 바깥에가 너무 두터워져요. 예, 그리고 이세 점이 그냥 죽기 때문에 이건 백이 무리입니다. 약간 이 김은지 선수가 좀 무리를 했어요. 자, 붙이고 그래서 한 칸을 띄면서 이제 백도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고 한 점, 예, 꼬부려놓고 이렇게 잡게 돼서는 흙의 수습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돼서, 이렇게 돼서는, 좀 초반 바둑은 문민정 선수, 흙을 잡은 문민정 선수가 좀 리드하는 국면이 됐습니다. 늘어놓고 날일자 두니까 또 계속 좀 공격이에요. 공격 1변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강하게 두어갑니다. 자, 근데 자, 이 장면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두었는데, 여기를 두면서 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 수로는 그냥 여기를 지키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예요. 이렇게 지키면 흙도 뭐 여기를 나간다거나 여기를 뛴다거나 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뭐 이랬으면 뭐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흙이 좀 편한 바둑 정도로 흘러갔을 텐데, 한 칸을 더 갑니다. 예, 이제 이게 받아만 주면 무조건 득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데를 째고 나갔을 때 흙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 자리가 더 좋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민종의, 예, 날카로운 반격이 있었습니다. 아마 김은지 선수가 이 반격을, 순간 좀 깜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붙여간 수가 아주 날카로운 반격입니다.
예, 여기를 받으면 여기까지 교환해놓고 딱 호구쳐버리면 흑의 안에서 안형이 아주 그냥 딱 예, 깔끔하게 안형이 되고 그냥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패죠. 백이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반발을 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상당히 재밌어지는데 이건 이어주면 여기 막아서 이건 당연히 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요 교환 자체가 흑의 모양이 완전 무너졌죠. 자, 흑도 당연히 끊어가는 게 기세고요. 자,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가 이제 여기를 나와서 끊는 선택을 하는데 이수보다는 이렇게 느는 것이 예, 지금은 정수였습니다. 여기를 늘게 되면 다음에 여기 단수 치면 한 점이 죽기 때문에 흑도 여기를 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을 연결을 하던 아니면 아예 여기를 나와서 끊어서 그냥 이쪽을 끊어서 이 중앙을 끊어버리든 이 선택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제 이쪽을 호구 치면은 이제 중앙 쪽을 이제 뭐 이렇게 봉쇄해서 씌워서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저라면은 이 선택은 백 입장에서 못할 것 같고 예, 그냥 이렇게 연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두점 연결하고 흑은 연결시켜주더라도 백은 이렇게 다시 지켜두고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흑도 다시 지키고 뭐 이런 형태가 됐을 것 같은데 바둑은 흑이 좀 편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장고 끝에 여기를 바로 나와서 끊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의 뭐 외길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딱 늘어서 저쪽 밑에가 잡히고 흑이 백이 또 여길 지키니까 여길 끊고 늘어버리니까 요 밑에 5점까지 잡혔어요. 예, 무려 11점이 여기에 다 잡히면서 흑집이 거의 45집 정도가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젠 도저히 집으로는 예, 김은지 선수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둑은 아주 단순해졌어요. 이제 이쪽에서 큰 백집이 나야만 개가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 문민정 선수가 예, 딱그 봉쇄당하지 않을 정도만 파고들죠. 그러니까 하나 붙여놓고 여기를 미는 거는 이렇게 한칸 띄어서 그냥 너무 쉽게 탈출이 되니까 못 잡으면 지금은 김은지 선수가 승산이 없습니다. 예, 흑이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뒤집어 씌워 가서 잡으러 가는데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간수가 좋은 수입니다. 예, 그냥 날일자로 가면은 흑이 그냥 날일자로 가면은 백이 이렇게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 교환해둔 게 좋은 교환이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잡으러 가니까 자, 이 장면에서 예,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이제 찔러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쪽이 나와서 끊기고 실전에 여기를 끊어놓고 이렇게 단수 치는 이런 수순이 오게 돼서는 아, 바둑은 아, 돌이킬 수 없는 예, 김은지 선수가 이기기 힘든 그런 바둑이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찌르지 말고 여기를 먼저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여기를 먼저 들여다봐서 예, 뭐 만약에 일로 받으면 하나 끊어놓고 여기를 뚫어서 예, 이 싸움을 끊어서 싸움을 하는 이 싸움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흑이 만약에 뒤로 그냥 받아주면은 그때 이렇게 밀어서 여기 실리를 차지하고 여기는 연결시켜주더라도 단수 쳐놓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물론 바둑은 여전히 흑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길게 갈수 있었던 바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그냥 에 놋바꿔 싸움을 걸어갑니다. 늘어서 싸움을 걸어가는데 막상 이세 점을 먼저 끊으니까 예, 보기에는 이렇게 세 점을 이렇게 버리더라도 중앙을 관통하면 백도 깔끔하게 다 연결하면서 크게 집이 나서 개가가 될것 같은데 여기를 단수 쳐서 그냥 이렇게 개가를 하게 되면 흑집이 너무 많이 납니다. 예, 흑집이 진짜 백집이 넘을 정도로 많이 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도저히 예, 백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개가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김지 선수도 이걸 이제 살리는 수를 뒀는데 이렇게 단수 치게 돼서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백한테 기회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있는 거는 이제 막아서 바로 죽으니까 이걸 늘어서 버텼는데 굉장히 쉽게 두죠? 여기를 이제 쭉 뚫은 다음에 귀를 살려두고 백이 지킬 때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니까 예, 이 약점이 너무 많아서 흑이 백이 이걸 지금 다 잡으러 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김은지 선수가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잡으러 갑니다. 자, 근데 여기 한칸 띄어서 선수 교환해놓고, 선수죠? 여기 두명 여기 막아서 중앙이 잡히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수를 늘려놓고, 이수가 결정타입니다. 이 치중간수가 좋은 수예요. 여길 둬도 끼워서 회돌이축이 되죠. 여길 둘 수밖에 없는데, 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안에서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됐고, 여기를 다 교환을 해도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예, 이제 뭐 젖혔는데, 사실 이때는 흑이 그냥 뒤로 받았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백이 안에서 못 살고,
수상전은 100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둬서 뭐 패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역시 패감이 없습니다. 흑은 자체 패감도 있고요. 백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대차죠. 지금 중앙도 보시면 여기를 먹여치고 단수치면 중앙도 다시 패로 살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켰는데 이렇게 한칸 뛰어가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이 바둑은 여기서 승부가 났습니다. 문민종과 김은지, 정말 둘째 거라면 서로 신바둑의 소유자끼리 만난 대결이라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갔고, 객관적인 전력은 문민종 선수가 위긴 하지만 워낙 김은지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바둑이었는데요. 예상외로 문민종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뭐단한 번의 거의 찬스를 주지 않고 승리하는 한 판이 됐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그 뒀지만 꽤나 진행 수순이 진행됐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가 돌을 거두면서 문민종 선수가 4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